네, 이제 패널 토의를 진행할 텐데요. 지금 4시 반인데, 시간은 저희가 일정 한 55분 정도 토의하고 5분 정도에서 마무리해서 5시 반 정시에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양한 기업 사례에 대해서 이제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회에서 특별히 이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조용훈 본부장님 모셨는데요. 특히 이제 소프트 산업협회는 초거대 AI 추진 협의회를 6월부터 발족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AI 기업들이 아마 다 모여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기업 간 협력 방안 그리고 정책 발굴하는 역할을 하시는데요. 우리 조용훈 본부장님으로부터 간단한 그 협의회 소개와 협의회가 보는 이제 생성 AI 분야에 대한 전망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조영훈 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뭐 원래도 다 이제 기업들이 알아서 하셨던 건데요. 저희가 이제 그 장을 좀 마련해 드린 거고요. 그게 또 여기 계신 뭐 네이버도 계시고 여기 계신 뭐 코난도 그렇고 다 이제 저희 협의회에 다 이제 그 활동을 지금 해주시고 계신데요. 저희는 좀 그런 게좀 아쉬웠었어요. 저희가 협회가 한 35년, 36년 활동을 하면서 이거 기술적인 거를 저희가 먼저 앞서가야 되느냐를 좀 고민을 좀 했었고, 그런데 그거를 방관하다 보니까 그 죽는 분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그 3D 프린터 같은 것도 그랬고, 협회가 뭐 관여해서 뭐 이게 잘 된다, 망한다 이걸 떠나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사실 힘들더라고요. 지금 클라우드 사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차하는 순간에 외산은 이미 다 들어와 있고 국내는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사실 AI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후발주자잖아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세 번째로 뭐이 LLM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협의회를 만든 이유는 LLM 만드는 이제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은 메인으로 좀 하시고 거기서 우리 나머지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거기서 서비스를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에서 이걸 만든 거예요. 다행히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뭐 LLM을 만들어 주시는 뭐 네이버, 카카오, 뭐 KT 뭐다 들어와 계시고요. 그 회원사는 현재로서는 지금 123개가 있고 저희가 3개의 분과 활동을 합니다. 하나가 이제 그 데이터 및 글로벌 확산 분과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LG AI 연구원 쪽에서 좀 맡아주고 계시고요. 그 인프라 및 산업 생태계 분과는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좀 맡아주고 계시고 나머지 이제 그거를 그 규제 및 제도 개선 분과를 저희 협회에서 좀그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3개 그 회원사들이 대부분 나눠서 여기에 다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뭐 광고긴 하지만 9월 7일 날 저희가 삼정 호텔에서 그 오전에 잠깐 이제 뭐 컨퍼런스를 좀 지금 진행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중에 있고요. 이게 그 초거대 AI 협의회는 말씀드린 대로 어찌됐든 하고자 하려는 데, 그리고 AI를 도입하려는 데가 다 주축이 돼서 AI를 지금 서비스하는 데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이제 다 포함되어 있고 아까도 뭐 네이버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뭐 법무법인도 들어와 있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걸 서비스를 하려고 이제 뭐 개선적으로 좀 하려고 해서 요 정도로 좀 소개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준호 박사님 참석해 주셨는데요. 임준호 박사님은 애트리에서 엑소브레인 프로젝트 총괄을 하셨고 지금은 AI 스타트업 CTO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던 경험하고 또 이제 현장에서 이제 실전 비즈니스를 하시는 경험이 많이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되고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그 연구와 현장의 어떤 차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이제 생성 AI 산업에서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임준호입니다. 저는 방금 이제 사회자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창업을 투트러스랩스라는 회사를 세운 지는 약 1년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나와서 이제 회사를 세우게 됐었고요. 그리고 작년도 7월 달에는 챗GPT가 나오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트리에서 개발했던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11월 달에 챗GPT가 나오고 이거를 써보니까 정말 이제 세상이 바뀌었구나라는
라는 걸 그때 이제 처음 서비스를 써보면서 많이 느끼게 됐죠. 그래서 그 뒤로도 저희도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원래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애트리에서부터 기존에 잘 주로 연구하던 분야였던 게 맞고요. 근데 또 세상이 또 바뀌게 된 게 저는 오픈소스의 등장이라고 봐요. 1월 달, 2월 달 이후에 또 라마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옵티마이제이션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면서 기존에는 이제 진짜 클라우드급의 어떤 장비를 보유한 기업들 아니고서는 이런 것들 뭐 60빌리언 학습 이거 기존에 아마 시도 못하던 사이즈였을 텐데 지금은 이제 대학 연구실에서도 실험을 해서 결과를 내고 하는 시기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초랑 지금 또 7월, 8월은 또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래서 내년 1월이 되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생각하고 있는 점이고요. 앞서 발표에서 많은 발표자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고객분들의 눈높이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맞아요. 실제 눈높이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 LLM을 가지고 진짜 특정 분야, 금융이든 보험이든 법률이든 특정 분야에 서비스를 적용했다, 성공적으로 해서 뭔가 이제 실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석세스 스토리는 아직 없습니다. 플러그인 같은 경우도 초반에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이제 그 플러그인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어딘가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아직 접해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다들 이 가능성과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투자하고 먼저 이제 다가서고 하는 시기인 것 같고요. 저희 뭐 한국에 있는 기업들, 뭐 연구소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아마 국내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선 제 소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좀 공통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플로어에 질문 드릴 기회는 많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질문하시고자 하는 분은 이따가 재빨리 손 들어주시면은 제가 예리한 눈으로 캐치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한 점은 그겁니다. 기술 경쟁력, 초고대 인공지능의 기술 경쟁력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인프라 투자를 늘려가지고 돈을 부어가지고 뭐 파라미터 수를 늘리든 그래서 성능 개선을 남보다 더 잘하면은 그게 최고의 기술력이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스레셜드를 넘는 성능을 가진 기술로 적절하게 그런 어떤 비용, 효율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그거를 잘 최적화시켜서 옵티마이즈 시키는 그런 기술이 진짜 어떤 경쟁력이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나오신 전문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초고대 AI 모델, LLM의 기술 경쟁력이라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인의 회사나 연구하는 입장에서 어떤 분야로 내가 기술 경쟁력의 엣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어떤 기술 개발을 추구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씩 차례대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화석 CTO님부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인가요? 네. 뭐 경쟁력에 있냐 없냐는 사실 그 입장마다 의견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어떤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각 회사가 어떤 시장을 바라보고 가고 있느냐가 먼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같은 시장을 볼 때 어떤 회사들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 회사가 경쟁력이 있냐 없냐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가 풀려야 이제 저희 회사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 인프라 싸움이다. 뭐 저희는 지죠. 업스트림에서 스타트업이니까 무조건 지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장을 바라보느냐인데 뭐 저희 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작은 모델에 있어서 고객의 니즈를 잘 충족하게 하는 어떤 성능이 엄청 뛰어난 모델을 이제 만들고 거기 필요한 제반 여러 소프트웨어 우주들도 같이 제공하는 걸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그럼 저희가 경쟁력이 있냐라고 하면은 그럼 과연 성능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가 허깅페이스 리더보드에 참여를 한 거였거든요. 뭐 저희가 베이스를 엄청 잘 구겠다라고 하면은 그쪽은 또 다른 얘기일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일단 베이스가 있는 것들을 잘 가지고 와서 그 베이스가 뭐 영어만이라도 그럼 한글을 더 입히고 뭐 코딩 실력을 더 올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코딩용으로만 쓰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입장에서 경쟁력은 보면 어떤 주어진 모델이 있을 때 그리고 고객의 니즈가 있을 때 거기까지 갈 때 얼마만큼 정확도를 빠르게 정확하게 올릴 수 있느냐가 저희 회사의 이제 경쟁력이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저희 허킹페이스 리더보드 참여했던 게 저희가 1개월 만에 결과 낸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의 해석처럼 각 회사가 어느 시장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경쟁력에 대한 정의가 다를 텐데 뭐 분명한 거는 앞에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한국이 글로벌리 봐서도 LLM을 다뤄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오픈소스가 공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거를 막상 잘 다뤄보면 서빙할 때는 장비가 적게 필요한데 제대로 학습시키려면 그래도 아직까지도 꽤 장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아무리 작은 모델을 하더라도. 근데 저희 나라에서 뭐 코난과 뭐 다른 여러 기업들처럼 이렇게 작은 모델이라도 스크래치부터 구워서 나오는 케이스들은 그걸 다뤄본 인력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만 해도 저는 저희 국가적으로 봤을 때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엄청 큰 뭐 200빌리언 이상 구워본 사람이 세계에서 몇 명이 있겠어요. 진짜로 세계에서. 아마 각 큰 조직에서도 이거를 다뤄보게 하는 사람 수를 그렇게 늘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실험이 한 달, 두 달 걸리는데 그걸 천 명이 붙으면 장비가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력을 더 붙는다고 해서 이렇게 막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서 아웃풋이. 근데 적정수의 인력이 정말 많은 경험이 쌓여야 되는데 이게 또 도제식이에요. 이게 해보면 이게 뭐 노하우를 뭐 이렇게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이거 해봐야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갖춘 인력들이 저희 나라에 많아지고 있다는 건 뭐 그냥 LLM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자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까지 답변. 그러면 업스테이지가 타겟으로 하는 시장하고 네. 아까 태스크가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태스크의 성능을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회사 전략을 물어보시면 저희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제 뚜렷하게 잡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잡지 않은 이유가 앞에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어디에서 돈이 될지를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 회사가 할 수 있는 건 어디서 돈 될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스케일 LLM을 다루는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쪽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기술 기반의 회사다 보니까 기술력으로 뭔가 승부를 볼 수 있으면서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작은 사이즈 LLM이라서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어디에서 돈이 될지 그리고 돈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될지 5년 뒤에 될지 이런 건 지금 다들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다행인 게 그전부터 AI B2B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고객 목소리를 좀 다이렉트로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런 고객의 니즈를 결국 풀어주는 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풀어줬을 때 ROI가 나오게 우리가 풀어줄 수 있냐? 스케일 있게 풀어줄 수 있느냐가 아마 저희 회사가 얼마만큼 커질 수 있느냐 측면인데 그거는 워낙 LLM은 초기 시장이라서 조금 상황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본 다음에 아마 좀 제대로 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코난테크가 추구하는 기술 경쟁력은 어떤 부분이죠? 네, 앞에서 사실 LLM을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고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사실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경쟁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뭐 저기서도 이제 발표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확보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잘 가공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전 학습할 때도 보면 뭐 사실은 중복된 것들 뭐 제거하고 사실은 이제 뭐 기사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언론사들이 기사를 내잖아요. 그럼 그걸 하나로 볼 것이냐 여러 개를 볼 것이냐든지 뭐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없애는 거라든지 혹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뭐 그런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것이라든지 사실은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잘 확보하고 가공하고 하는 것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모델들은 뭐 워낙 빨리 나오고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따라가기 벅찰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보다 사실은 모델의 경쟁력을 내는 것은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파인튜닝 측면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것도 사실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를 또 잘 만들고 그 결과를 냈을 때 그걸 어떻게 잘 해석하고 해석한 능력이 있고 그걸 다시 또 데이터에 반영시켜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이버가 추구하는 LLM 경쟁력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볼 때 저희의 기술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네이버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미 출시가 되고 있고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서비스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미 ChatGPT는 처음에 본인들이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플러그인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 외연 확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네이버는 이미 기존 서비스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외연 확장이 조금 더 쉬울 것 같다라는 측면이 좀 강점일 것 같고요. 앞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외연 확장에 대해서 네이버 플랫폼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다른 업체 서비스들과의 연계들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일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데이터가 사실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을 통해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혹은 아니 앞으로도 확보할 다양한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사실 강한 강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네이버 클라우드라고 하는 어쨌든 CSP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 CSP의 역할에 있어서도 큰 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계속 저희도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파트너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네이버 클라우드 자체적으로도 많은 파트너들,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파트너들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접근이나 혹은 확대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해서 글로벌 빅테크 대비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글로벌 오픈 AI나 뭐 구글이나 그런 기업들과 대항해서 네이버의 기술적인 강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질문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해주시나요? 네, 우선은 여전히 사실 좀 많이 따라가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얼마만큼 따라가느냐는 측면에 있어서 뭐 지난주에 제가 발표했을 때는 뭐 ChatGPT 대비 승률 뭐 75%다 뭐 이런 얘기들도 살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은 부분을 미국 쪽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열심히 지켜보고 있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정도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어 특화로 강점을 내세우지만 좀 아직은 추격자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토론자들 분께서는 그 초고대 AI 기술 경쟁력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이런 기술 경쟁력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네. 말씀드릴까요? 그 먼저 기술 경쟁력은 잠깐 이제 기업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충분히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이나 뭐 다른 쪽의 주요국에 비해서는 우리 떨어져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학습시키는 파라미터 자체가 다를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네이버나 다음이 검색엔진에서 이미 이겼던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GPS나 지금 지도 쪽에서도 이긴 경험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데 다만 이 엔진에서 이길 수 있을까 혹은 최종 서비스에서 이길 수 있을까는 조금 좀 고민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건 최종 서비스가 될 거고 지금 기술적으로 얘기하는 건 네이버나 뭐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LMM이 될 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거겠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외산껏 쓰고 우리 시스템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항상 보여지는 거랑 내부 거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결국은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 조금 이제 고민이 있는 게 좀 그런 거예요. 그 지금 약간 좀 사회자가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 제가 대답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금 생태계 만들려고 되게 이제 노력을 좀 해주시는 게 저는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우리 생태계가 AI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LMM 만드는 게 이게 중소기업 포함해서 한 10개 남짓한 것 같아요. 알려진 것만 뭐 한 6개, 7개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과연 이게 외산이랑 붙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거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응용하려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뭐 해외 진출이나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외산에 또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그 전에 저는 생태계를 먼저 마련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해요. 코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인지도가 뭐 외산에 비해서 지금 낮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든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 응용 기업들이 이 스몰 뭐 LMM을 쓰던 뭐 어떤 거를 쓰던 큰 거를 쓰던 간에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좀 제가 이 개인적인 생각을 드려서 죄송한데 협회 생각이 아니고 완전 오픈소스화하는 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해요. 그래야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빠르게 적용할 수 있고 그걸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웹OS를 사와서 오픈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TV에 들어가는 혹은 가전기기에 들어가는 OS는 내 거라고 선점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네이버라든가 우리 LMM을 만드는 쪽에서 이거를 공개 소스화 한다 그러면은 더 발전할 수 있고 피드백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만 좀 답변을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정 박사님. 네, 기술 경쟁력 관련해서 질문 주셨고요. 앞에서 이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잠깐만 첨언 드리자면 우리가 기술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려면 우리는 어떤 시장을 목표로 하는지 하는 거가 좀 이제 명확하게 정의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마 이 초거대 언어 모델과 관련된 시장이 아마 크게는 두 가지 형태로 양분될 거라고 우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S에서 윈도우즈랑 리눅스랑 하나는 이제 기업에서 나온 서비스, 하나는 이제 오픈소스 기반 이렇게 시장이 형성된 것처럼 이제 지금 현재 오픈 API, 오픈 AI의 그 API를 쓰시는 것과 같은 시장들, 그래서 오피스에다가 이제 뭐 챗GPT가 붙어가지고 돌아간다라든가 개발자 도구를 자동으로 좀 뭐 쓴다라든가 실제 API 쓰는 뭐 그와 같은 이제 기업 에서 하는 엔드포인트 시장이 하나 있을 거고, 이제 코난이나 뭐 아니면 업스테이지에서 목표로 하는 것처럼 각 기업이나 혹은 정부 기관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동작하게 되는 LLM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구분이 돼서 이제 각각 시장을 형성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럼 우리 회사의 기술 경쟁력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진짜 네이버하고 오픈 AI와 경쟁하겠다. 그러면 정말 이제 답변의 품질이 얼마나 더 훌륭하냐, 얼라인먼트를 얼마나 잘했느냐, 혹은 컴퓨팅 비용을 얼마나 더 싸게 이 오픈 AI보다 뭐 10분의 1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아마 경쟁력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의 LLM을 가지고 내가 이제 스페셜한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얼마나 잘 이거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각 기관별로 스페셜한 버전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게 경쟁력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그 이어서 저희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도 물론 LLM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LLM이 아니면서 AI를 연구한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뭐 캐치프레이즈는 잘 가르치는 AI예요. 그래서 수학 문제가 있으면 학생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보고 실제 옆에서 과외 선생님이 너 이 부분이 뭐 맞았다, 틀렸다, 이 부분이 뭐 틀렸으니까 다시 풀어봐라 라고 알려준다라거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AI한테 시키는 거는 직접 문제를 풀게 시키는 거거든요. 걔를 여기에다 적용하면 자기가 문제를 다 풀어버려요. 그건 어떻게 보면 수학 선생님이 아이한테 가르쳐주는 형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진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이한테 뭔가 이제 힌트를 주면서 애가 스스로 풀게 정말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고 라지랭귀지 LLM을 가지고 그걸 흉내내면서 실제 뭔가 튜터링을 어시스턴트하는 대화 모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얼마나 선생님과 유사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실수가 없고 하는 것들이 저희는 지금 이제 경쟁력의 포인트로 삼아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오픈소스가 많이 풀렸으니까 LLM 다운받고 파인튜닝 돌리고 이런 거는 이제 대학생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거는 각자 이제 각 기관에서 정의를 하고 주장을 하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시장과 그런 타겟되는 기능을 좀 생각해서 기술 개발 요소를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지금 오픈 소스 전략에 대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메타 같은 경우가 라마를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고대원 모델을 공개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 쓰는 중소 개발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용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공개 라마의 전략은 왜 자기 돈을 들여서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하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명쾌한 어떤 답을 듣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픈 소스를 가지고 이제 튜닝도 해보시고 활용도 하시고 코나는 이제 자체 개발을 하시고 그 초고대 기업이 왜 그런 그 초고대 모델을 오픈한다고 생각되는지 그것들이 우리 기업들한테는 어떤 활용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네이버는 지금 비공개지만은 이미 구글이나 오픈 AI는 오히려 비공개 전략으로 가고 있고 약간 트렌드가 상반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오픈소스 전략, 초고대 오픈소스 전략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정재환 에반젤리스트님께서 빅테크가 메타가 펼치는 그런 오픈소스 전략 그리고 거기에 대응해서 클로즈하는 그 전략 그런 차이는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뭐 제가 메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우선은 그 이 생성형 LLM 시장 자체를 지금 리딩하고 있는 기업이 사실 오픈 AI이고 혹은 구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기업들이 먼저 너무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사실 메타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주고자 사실 오픈 형태로 진행을 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뭐 메타에서 뭐 VR이나 이런 시장을 할 때도 계속 이제 그런 방법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오픈 AI를 따라가는 것보다 좀 색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라는 측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는 아직 그 오픈 소스화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그 하이퍼클로바 X를 출시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더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아직 저희도 시장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아직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화석 CTO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말미에 이제 오픈 소스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능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고 보였고 오픈 소스가 가진 그 클라우드 인텔리전스의 이제 강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 초고대 LLM의 오픈 소스 그 어떤 추세로 발전할지 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간 내로는 아마 지금 타겟팅하는 시장이 분명히 나뉘고요. 그러니까 작아서 뭐 온프레가 되고 커서 온프레 좀 쉽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당연히 이제 시장이 지금은 나뉘어 보이는데 이게 얼마만큼 겹쳐지느냐는 이제 오픈 LLM 쪽에 그 성능이 올라가는 추세가 얼마만큼 더 빨라질 거냐 혹은 유지가 될 거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또 GPT-4는 넘사벽이라서 예, 조금 타겟팅하는 시장이 조금 나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마, 뭐 메타 입장에서는 그 공개한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 뭐 유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그 오픈소스 라마 기반으로 모든 개발이 되는 것들은 메타 입장에서는 다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아마 라마를 공개했다는 건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 안에 라마보다 더 좋은 게 이미 있는데 라마만 오픈했을 수도 있고요. 물론 라마가 달아서 오픈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라마 기반으로 되는 모든 작업들은 메타 입장에서 다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뭔가 라마를 뭐 개선해서 혹은 뭐 경량화를 해서 이렇게 했던 작업 코드물들이 공개되는 순간 메타는 그걸 다 쓸 수 있잖아요. 뭐 라이센스 이런 거 상관없이. 그래서 약간 오픈 소스 생태계가 뭐 메타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잘 전략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해석들도 한편에 또 있긴 하거든요. 뭐 그런 거 포함해서 뭔가 얻어가는 게 분명히 있죠. 그리고 생태계가 커져가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뭐 왜냐하면 이제 이게 돈이 되느냐는 뭐 단기간으로 봤을 때 지금
돈을 막 흑자를 내겠다고 하는 회사는 아무 데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많이 퍼지고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와줘야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요. 이 LLM 시장이 포텐셜은 분명히 크다는 건 다들 동의하지만 진짜 돈이 돼서 이만큼의 투자할 가치가 있어라고 이제 계산이 돼서 하는 데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믿음으로 이건 가야만 하고 될 것 같으니까 가는 게 많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많이 퍼지고 기술이 많이 퍼지고 여러 사례들이 많이 발굴이 되면서 이제 돈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줘야 이 전체 생태계 자체가 이제 죽지 않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에서도 오픈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후발주자 메타가 자기 어떤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권재 상무님 코나는 오픈소스를 일부러 안 쓰시고 자체적으로 LLM을 개발하신 건지 오픈소스에 대한 어떤 그 입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나마가 오픈소스이긴 하지만 뭐 이제 라이선스를 이제 유심히 보시면 그 얼마 이상의 사용자들에게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그게 오픈이 아니거든요. 뭐 사실은 이제 구글이나 뭐 MS 뭐 오픈 이런 데를 개량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는 뭐 당연히 저희도 이제 참조해서 쓰고 그걸 이제 사실 그거 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제 최적화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가지고 쓰는데 뭐 그 어쨌든 오픈소스가 이렇게 많이 쓰는 것들은 저는 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은 시장을 키우는 입장에서도 이제 다양한 이제 LLM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또 여러 이제 개발자들이 개발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개발자들이 협력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희도 당연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근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보는 그 데이터가 이제 뭐 다 공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델에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한계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클로즈 모델도 있지만 오픈소스도 충분히 중소기업장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대안수단으로서는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보입니다. 아까 두 분의 토론자님께서는 오픈소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픈소스에 관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플로우에서 우리 이현정 기자님께서 가장 먼저 선을 주셨는데, 네, 먼저 예, 이 기자님. 예. 아, 그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저도 중요한 전략 같이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파운데이션 거대 언어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특화 스몰 LLM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게 약간 캐스트 마크인 게 기술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느 정도 머리가 있어야지 특화된 뭐 법률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흡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파운데이션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특화만 학습을 해서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만약에 저희 회사 같이 뭐 LLM을 만들 수가 없고 뭐 그 기술력이나 이런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챗봇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챗봇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언론사다 보니까 그 할루시네이션이 없고 없으면 없다. 그냥 이 답변을 못한다라고 답변을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만약에 챗봇을 설계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세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한번 네. 어느 분께서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네, 네. 일단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제 기업의 지식들을 갖다가 이제 모델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추가 학습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방법은 추가 학습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파인 튜닝을 할 수도 있고 뭐 방법들이 있는데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데이터 샘플링을 못하면 이게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능력을 잊어버리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가지고 있는 게 강점이 되는 것이고요. 챗봇을 근데 이제 지식을 그 뭔가 문제를 찾을 때는 이제 요즘 말하는 렉이라 그래가지고 리트리블 오벤티드 제너레이션을 해서 검색을 통해서 필요한 거 이제 챙클 그 패시지를 찾고 그걸 이제 LLM을 통해서 이제 답을 내는 뭐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뭐 챗봇 같은 경우에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벡터 검색이라든지 요즘 말에 이제 랭체인을 통한 뭐 라마 인덱스라든지 뭐 사실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면 챗봇들에서도 LLM을 컨텍스트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 사실 챗봇이 그냥 답을 하는 게 아니고 뭐 내 뭐 이번 달 월급이 얼마야 이런 거 사실 개인화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LLM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보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기술들이 합쳐져 가지고 뭐 작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는 없는 거. 아 나중에 하나 좀 해주세요. 네. 어 사실 뭐 아까 사실 그 아, 이화석 CTO님이 발표하신 자료에도 있었던 내용일 것 같기도 하고 방금 도원철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도 좀 포함되어 있는데요. 뭐 아까 RAG라고 하는 서비스 뭐 기술에 대한 것들 통해서 사실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LLM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적으로 질문한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생성형 LLM의 기본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그 외에 나머진 것들 시의적인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들을 획득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가져와서 답을 하는 것들에 대한 거는 사실 LLM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뭐 저희가 보여드렸던 뭐 스킬이라고 하는 어떤 플러그인 방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실 답변들을 받아온다라고 하면 기존의 LLM이 가지고 있던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RAG나 아니면 뭐 이런 플러그인 기능들을 통해서 좀 혼합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단점들을 좀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두 분 잘 답변해 주셔서 네, 저는 가로막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다 하기 때문에. 네. 파운데이션 기반 기술 없이 그 스페시파이 모델 만드는 거가 얼마나 성능을 잘 낼 수 있을까? 아까 코난 도사님도 말씀하셨겠지만 도메인이나 태스크 스페시파이 만들면 성능을 더 낼 수 있다라고 아까 이화석 CTO님 슬라이드에서도 여러 가지 보여주셨고요. 질문 조금 이따 드릴게요. 그리고 챗봇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챗봇 어떻게 구현하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뭐 오픈 AI 기반의 그런 API 연동 서비스라든지 자체 LLM을 쓰든지 여러 방법 중에서 선택하면 쓸 수 있다. 낮은 비용으로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LLM 시장이 아직 시장이 이제 뭐 성공 사례도 없고 유즈 케이스도 아직 많이 없고 클로버 X가 나왔지만 특히 한국어 특화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어 특화의 유즈 케이스 발굴이 지금 네, 아주 시급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을 B2B, B2G로 지금 시장이 수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은 지금 과기정통부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는 초고대 AI 활용 지원 사업에 많이들 참여하고 계시고 또 이제 개별 기업들은 또 텔코나 또 금융사나 큰 인더스트리 기업들과 제휴, 협업하면서 뭔가 수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도메인 좀 스페시픽한 AI 또는 그 안에서 태스크 스페시픽한 초고대 AI로 이렇게 접근하는 전략을 가지고 계신데 결국 네이버와 이 중소기업이 만났습니다. 이제 그 특히 이제 공공시장, 민간시장에서 이제 경쟁자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쪽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B2B 쪽의 시장 전략 지금 오늘 어제 기사인가요? 오픈 AI도 엔터프라이즈 챗GPT를 이제 해서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진출하는 것 같은데 그 공공시장에 진출하는 그 전략 아니 그 B2B 시장 B2G 시장에 어떤 식으로 진출하실 건지 어떤 식의 이제 경쟁력을 내세워서 뭐 뉴로 클라우드 이런 전략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B2B 시장에 접근하신 전략 그리고 나머지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빅테크입니다. 우리나라의 빅테크가 이제 경쟁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고요. 우리 이제 코사 협회 쪽에서는 이런 우리나라 공공시장이라든지 민간시장에서 이런 대중소 기업들이 선의 경쟁도 하지만 점점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이제 업스테이지 프라이빗 LLM 시장으로 해서 이제 B2B 시장을 좀 타겟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요. B2B 시장의 전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
회사는 시장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경쟁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천억 시장 나눠먹는 거랑 백조 시장 나눠먹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장이 커져야 된다는 걸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 회사가 기여할 수 있는 거, 시장을 크게 하기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나아가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저희 회사가 취하는 방식은 LLM 안 쓰더라도, 그러니까 안 쓴다는 게 뭐 큰 LLM을 쓰든 작은 LLM을 쓰든 뭐 혹은 안 쓰든 뭘 쓰든지 간에 고객의 니즈를 들어보면, 이게 꼭 LLM으로 안 푸는 것들도 있거든요. 혹은 뭐 LLM 풀더라도 뭐 그냥 뭐 클로버 X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끝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로 푸느냐 보다는 그냥 풀었느냐가 저희는 더 관심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야 돈을 내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전 고객 사이드로 들어가서 고객이 이런 문제, 그러니까 LLM을 파악을 했더니 이런 걸 풀고 싶어 하네. 그러면 그러면 들었을 때 이거는 클로버 쓰시고요. 이거는 코난이랑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뭐 그러면 이런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접근을 먼저 해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저희 회사랑 깊게 얘기가 되는 회사들의 상당수는 저희는 일단 그냥 다이다이로, 그러니까 고객이랑 그냥 가깝게 붙어서 그 문제를 푸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를 풀었을 때 굉장히 밸류가 있는 유스케이스들이 발굴된 회사들이 있거든요. 조직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건 저희가 전력 부어서라도 이걸 같이 풀어보자 라는 식으로 얘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완전 고객 사이드에 붙어서 좀 서로가 ROI가 나오는 문제를 잘 찾고 혹은 찾아오시고, 그러면 그럴 때 그걸 붙어서 같이 LLM 활용을 해서 이제 풀어보는 걸 현재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치들이 저희 회사도 쌓이고 죄송합니다. 고객들도 쌓여야 이 LLM을 이렇게 활용해야 되겠다. 뭐 밖에 있는 이런 LLM 서비스들을 활용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스 케이스를 조금 발굴하는 그런 전략을 조금 더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ROI가 나오는, 현 시점에서 ROI가 나오는 유스 케이스 발굴 및 해결. 네. 꼭 저희가 안 하더라도. 네. 네, 아주 고객 오리엔트 돼서 AI 역량과 또 업체이지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역량도 상당히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역량 총 동원해서 고객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으로 하신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코나는 B2B나 B2G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어쨌든 B2C는 뭐 저희가 그들도 보지도 않고 있고요. 사실은 뭐 저희보다 훨씬 잘하시는 이제 뭐 네이버 같은 데도 있고 하시니까. 그리고 B2B나 B2G 쪽에서도 사실은 이제 보안. 그래서 사실은 기업 내에서 그 온프레미스로 이제 직접 LLM 모델 두고 그리고 이제 뭐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시는 이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그럴 때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들이 사실 비용이거든요. 운영 비용이 되겠습니다. 운영 비용. 사실 LLM을 처음에는 이제 뭐 신기해서 많이 막 보시지만 실제로 운영해 보면 이제 GPU 전환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뭐 돈이 많이 드는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운영 비용을 낮추고 하지만 이제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많은 또 태스크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이제 문서 초안이라든지 뭐 보고서라든지 이런 데 작성하고 뭐 요약이라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핵심적인 태스크에 온프레미스로 이제 집중하는 전략 뭐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안 영역에서의 어떤 특화를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네이버는 B2B 전략을 어떻게 지금 공개한 것도 있고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총 그 아마 세 가지 트랙으로 지금 논의 혹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저희가 오픈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API 사용량에 따른 어떤 뭐 형태의 서비스들을 통해서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려고 준비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뭐 두 번째로는 또 지난주 공개했던 뭐 뉴로 클라우드라고 하는 하이브리드형 이제 인프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객의 IDC 안에 이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를 다 이제 뭐 같이 복사 혹은 서빙하는 모델까지 다 제공해서 실질적으로 보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혹은 그들 안에서 추가적인 뭐 튜닝이나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인프라들을 제공하는 것까지 혹은 관리 운영하는 것까지 저희가 지원해드리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두 가지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아니더라도 이제 실제로 사용량이 많은 기업들 혹은 본인들의 특화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기업들 중에 이제 어떤 그 퍼블릭 클라우드 내에서도 내가 기업이 원하는 사용량만큼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 처리량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게임사들 같은 경우 워낙 동접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핸들링 해줘야 되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커머스 같은 기업들도 많은 처리량을 요청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기업의 요구사항, 기업의 서비스 퀄리티에 맞춘 특화된 GPU를 그러니까 그 기업의 별도로 할당하는 GPU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뭐 익스클루시브 플레인이라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트랙으로 생태계를 확장하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략과 더불어서 B2B나 B2G에 대한 다양한 전략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토론자분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초고대 우리나라의 B2B 시장 또 B2G 시장에서 그 대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좀 협력해서 좀 마켓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초고대 AI나 SaaS 클라우드 나오기 전에는 우리 IT 서비스나 패키지 소프트웨어로 다 우리가 한 30년 동안 지금 영위를 해왔잖아요. IT 서비스를 지금 와서 이제 생태계는 실패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패라고 얘기하는 측면에서 보면 IT 서비스의 뭐 빅3라고 얘기하는 큰 기업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IT 서비스 뭐든지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럼 밑에 협력사들이나 파트너들이 붙을 때 이거 어디로 붙어야 돼? 라는 게 되게 불분명했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AI 쪽에 생성형 AI 쪽에 좀 확대를 해본다 그러면 클로바 X도 있고 X1도 있고 뭐 코난의 뭐 제품도 있어요. 그러면 기반은 비슷한데 내가 어느 걸 학습을 시켜서 뭐가 강점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 서로 간에 이걸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뭐 나는 뭐 문헌 쪽에 더 강해. 무슨 논문 쪽에 더 학습을 더 많이 시켰어. 이런 게 할 수 있다면 혹은 뭐 예를 들어서 그 클로바 X는 나는 더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뭐 시나리오 써 주는 거에 훨씬 강점이 있어라고 하면은 우리 협력사들이 더 붙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추천해주는 서비스라던가 이런 거를 협력사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협력사들은 거기에 그 밸류를 더 붙여서 더 리테일러가 더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전문 분야를 한번 지금이라도 고민을 하시면 어떤가 싶고요. 그 우리는 어찌 됐든 지금은 우리 대중소 협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후발주자예요. 그래서 대중소 협력 이전에 저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산에 붙는 거를 조금 우리가 좀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클라우드처럼 대부분 뭐 AWS나 이렇게 가버리면 그때는 다 늦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훨씬 더 이제 좋은 이제 뭐 선배 기업으로서 혹은 대기업으로서 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대중소 협력 주제는 특히 LLM 분야에서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아요. 네이버도 직접 이제 다른 고객사 대상으로 판매를 하기도 하고 뭐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에서 이제 뭐 하드웨어랑 클라우드 빼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된 상황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좀 그거보다 그냥 앞서서 뭐 대중소 협력에 대한 논의보다 앞서서 만약에 내가 고객사를 만나서 뭐 B2B나 B2G로 LLM 솔루션을 판매를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는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게 더 많으실 거예요. 가서 물어보면 지금까지 뭐 검색을 해와서 앞에 붙여놓으면은 이거에 기반해서 답변을 한다. 다수의 경우에는 그렇게 동작하지만 그러함에도 LLM이 컨트롤이 안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라거나 검색 결과랑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다라거나 굉장히 컨트롤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 라지 랭귀지 모델로 뭔가 돈을 번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보면 단순하게 심플한 건데 그것들이 아직 기술적으로 미트가 안 되는 경우라고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시장 확대 전략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이 많고 이거는 뭔가 LLM을 개발하는 뭐 네이버나 NC소프트, 뭐 카카오 이런 데들 그리고 이제 여러 스타트업들이 같이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각 스타트업에서 각 도메인에 맞게 이제 고객들이 만족할 정도로 뭔가 최적화하는 정도 이게 같이 뭔가 협력하는 모델로 가야지 조금 더 이제 시장에 이제 뭔가 이제 시장 확대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가 기회가 되는 부분이 고객 맞춤화, 국내 고객 맞춤화하는 부분이 있고 보안, 특히 기관의 보안이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쉽게 외산 서비스가 들어올 수 없는 사실은 상황이죠.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얼마나 커스터마이즈 해주느냐, 얼마나 그 온프레미스에서 보안을 보완해 주느냐가 이제 경쟁력을 어느 정도 기간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플로우에서 아까 질문을 해주신 질문을 제가 두 분을 세 분을 이제 봤습니다. 이 질문만 네 분의 질문만 제가 받아서 간단하게 답변자를 제가 지정해서 지정해 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그 코난 테크놀로지 성무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그 언어 모델 LLM 만드실 때 그 저작권이 있는 학습 데이터나 아니면 저작권이 좀 모호한 데이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발표를 이제 발표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 데이터 딜리버리 사업하고 플스케어라는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서비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됐던 데이터들은 다 사실은 이제 공개된 거 말고 뭐 뉴스라든지 뭐 심지어 트위터 같은 경우도 다 저희가 이제 돈을 주고 구비를 한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저작권 문제가 그 좀 문제가 돈이 좀 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파인튜닝 할 때 또 이제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GPT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 모델 만들 때 사용하면 그것도 그쪽 저작권에 또 위배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실은 저작권 문제들은 제가 좀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네, 본부장님 말씀. 예. 아, 이게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어떻게 보면 AI의 전반적인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은 개발자 시장이 먼저 커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시장이 상당히 많이 커져 있고 아마 유니콘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들 10억 불 이상 이제 받는 유니콘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데 그 대표적으로 보면 오픈 AI를 제외하고 그 우리가 허깅 페이스라는 그 업체를 보게 되면 그건 그냥 오픈이거든요. 오픈 API 갖다 주고 너네들 이거 갖다 써.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프로그램만 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어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특히 허깅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 그다음에 구글 지금 IBM도 IBM X라고 해서 왓슨 X라고 해서 아까도 뭐 파운데이션 모델을 말씀하셨는데 IBM의 전략을 보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학습한 알고리즘을 기업한테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너네들이 거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해.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가 필요한 거버넌스를 제공해 줄게 하는 이런 전략으로 지금 뭐 B2B 시장에 지금 진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저기 네이버에서 지금 좀 부탁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오픈 API 시장을 그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만들어서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GPT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비스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패들렛 같은 경우에는 교육 시장에서 이미 좀 많이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서비스들이 좀 뭐 국내에서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국내에서도
이런 AI 시장에 좀 잘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는 우리나라 희한하게 LLM 모델만 자꾸 뭐 접근을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보게 되면 걔네들이 쓰는 거 서깅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LLM이 아니라 그 자연어 처리 기술을 가진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 기술을 가지고 API를 만들어서 LLM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많이들 그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는데 국내는 너무 LLM 시장적으로 너무 이렇게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 네이버 측에서 그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우선은 뭐 아마 그 LLM만을 아마 저희가 공략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 지금 워낙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LLM에 대한 것들 위주로 논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네이버 클라우드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시면 이미 LLM을 제외하고도 사실 많은 서비스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실험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결과론적으로는 뭐 개발자에 대한 확대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혹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금 오늘 이런 포럼도 마찬가지겠지만 생태계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왔고 CTO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부랑도 많은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뭐 7월 달부터 사실 뭐 니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뭐 AI 초고대 AI 뭐 플랫폼 사업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도 실제로 정부의 어떤 펀딩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일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뭐 니아도 있고 나이파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초반에 이제 그 걱정하셔야 되는 비용들의 일부분을 보전받으실 수 있도록도 같이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아직 많이 이제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정부 기관들하고 이야기해서 홍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미팅도 사실 그런 미팅 다녀와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같이 홍보하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답변드리면 네이버 측에서 얘기를 빼먹으셔서 이제 저희 업스테이지는 네이버 그 커넥트 재단이랑 같이 또 교육 사업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평균 500명 이상 AI 관련 인력, LLM 아니고 원래 AI를 다루는 실무 인력들 양성하고 있고 정규직 채택률이 50%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비슷하게 저희가 패스트 캠퍼스랑도 하고 있어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한 연간 1,000명 이상 계속 AI 인력들 양성하는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너무나 AI 하시는 회사 입장에서도 뽑아야 될 사람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너무나 공감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같이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생태계 확장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셔가지고 네, 커넥트 재단 통해서도 많은 일들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도 요새 이제 크로마 X 출시와 더불어서 이제 뭐 기업용 어떤 교육용 플랫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 업체들하고도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커넥트 재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플랫폼들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 모든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얼라이언스 파트너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참여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 생태계 혹은 개발자들에 대한 생태계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은주 기자님. 지진의 코리아 박은주 기자입니다. 우리 정주환 에즈벨센터 뵙겠습니다. 질문 저기 제가 그 클로버 X 지금 제가 또 대기 등록 곧 완료 곧 만나요 이렇게 나와요 계속 전산 사고거든요. 이게 뭐 공공에서 사고 나는데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보면서 도대체 클라우드 업체들이 얘기하는 그 오토 스케일링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언제 지금 곧 만나냐고 계속 지금 제가 그때 그 4시에 하는데 좀 늦게 했어요. 그것들은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데 그 언제쯤 이게 되는 건지 그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것 같긴 하고요. 저희가 오픈하는 날 사실 엄청 많은 사용자들이 신청을 해줬습니다. 사실 뭐 아니 그 충분히 예견된 거잖아요. 네.
예견했었지만 그러면 사실 또 많이 오시긴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또 서버 이게 증설 문제예요. 왜 서버의 증설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뭐 GPU와도 어째 뭐 GPU 서버이긴 하지만 네, GPU와도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부족함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면 언제쯤 뭐 기다려라든가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곧만만 곧 만나면만 계속 나와요. 이거는 네. 조금 더 늦어지면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빅테크한테 경쟁하는 거 응원하잖아요, 사실. 근데 네. 이거는 왜 계속 곧만 내면 저는 네. 조금 이 아무리 응원하지만 네. 분노로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좀 좀 네.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그 많은 분들에게 좋은 서비스들을 제공하려고 엄청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용 오픈하는 그 시기에 많은 트래픽이 몰렸던 것도 맞고, 그래서 응답 속도가 느렸던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빠르게 만나실 수 있도록 네. 아이. 답변 드릴 수 있어요. 빨리 만나실 때, 그러니까 그것도 뭐 언제도 아니고 기한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네. 아니 뭐 죄송합니다. 이거 정예배들 지금 하는 건 죄송한데, 근데 좀 잘 알려주세요. 이게 네. 지금 에반젤리스트잖아. 네. 네. 애정 어린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소장님 질문 아까 그러면은 우리 박은주 기자님 질문 마지막으로 해서 질문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앞에서 발표도 해주시고 토론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박수 좀. 그리고 이제 생성회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을 이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 자체 개발하고 있고 훌륭한 기술로 이제 속속 이제 시장에 나가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 빅테크의 공세에 대비해서 잘 해나갔고 성장해 나갔으면 하고 응원하고요. 우리 정책연구소도 좀 이런 AI 산업생태계, 소프트웨어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연구로 또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비 오는 날씨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58회 우리 스프링 포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